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며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까지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던 2002-2003 애니콜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챔피언 결정전이 닻을 내린 그곳에는 피지라는 새로운 챔피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엔 불타는 노장의 투혼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허재 선수인데요. 네.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농구 인생 30년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농구 천재 허재 선수와의 솔직하고 즐거운 데이트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장은 좋아요. 안전 재미있죠. 고마워요. 감독. 농구 천재도 모자라서 농구 대통령으로까지 불리면서 이 학생들부터 아줌마 팬들까지 완전히 섭렵하고 있는 이 허재 선수. 자, 이곳은요 바로 이 허재 선수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자, 허재 선수는 과연 어떤 집에 사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승 후에 더욱 바빠진 허재 선수와 겨우겨우 약속을 잡았어요. 바로 이 집이거든요. 집에 계시면 제법. 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들이닥쳤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허재 선수 집 맞죠? 네. 아, 부인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에요. 아, 귀엽네요. 막내 아들 손이. 네. 큰 아들 우이는 없더라고요. 일단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허재 선수 계신가요? 허재 선수가 안방에서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사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제 막 일어나셔서. 제가 무슨 소리라고 했죠?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안 찾아 입으셔도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데이트는 시작됐습니다. 이 집의 가운이 참 독특합니다. 티치 우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글쎄요. 저도 와서 처음 봤는데요. 네. 뭐 이렇게 여기 아파트 주민이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티치 우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네. 우승한 기념으로 자기에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거실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이 사진이에요. 예. 네, 이거는 이번에 그 마지막 게임 때 그 팬들이 그 위즈인가 어디 이제 팬클럽이 있거든요. 서포터즈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항상 응원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마지막 게임에 줬나 봐요. 우승하고 예, 가지고 예. 집에다 걸어 놨더라고요. 아, 팬의 선물이에요. 예. 허재 선수의 가족 사랑이 정말 돋보이는데 아니 우리 아드님은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뭘 두르고 있어? 이게 뭐예요? 아, 응원할 이거 왜 두르고 있는 거야? 집안이 온통 티지네요. 네. 네. 대구장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허재 선수 집엔 아주 특별한 방이 있는데요. 상장 트로피 방인가요? 네, 이제 얼마나 제 상을 방을 많이 받으셨어요? 건데요. 이제 팬들이 이제 준 선물이나 이제 뭐 상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하는데 이제 거의 와. 이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아버님이 그 집에다 이렇게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상을 받은 거예요, 다. 이게 다 몇 개나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이게 다 금이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 아닌가? 기아 시절 때 이제 번쩍번쩍하죠? 갱신할 때마다 그냥 해준 거고요. 와. 뭐 이게 이제 스포츠 조선에서 진짜 번쩍인 건 아니죠? 상이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그 지금은 좀 덜 받지만 옛날에는 상이란 상은 뭐 거의 받다시피 해가지고 대단히 많이 받았죠. 네, 아유 또 이게 제 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앨범이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이제 농구했던 네. 게 다 앨범이에요. 아, 하나만 좀 꺼내볼까요? 예, 예. 저 방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 다 아버님 다 해드린 거거든요. 역시 훌륭한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이 다 해주셨다니. 농구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편하실 것 같아요. 제 기사가 없어서. 허재 선수는 코트에 발을 들이면서부터 지금의 우승과 같은 상을 모두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NBA의 스카우트까지 받게 됐는데요. 네. 최고의 농구 플레이어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그도 내년이면 선수 생활 30년째 이제 은퇴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올 시즌은 그에게 더욱 특별했다고 합니다. 네. 쉽지 않았기에 기쁨이 더욱 컸다. 챔피언전 우승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일단 우승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부상당한 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뭐 이게 갈비뼈 쪽에 이게 지금 부러졌기 때문에 외관상은 잘 안 보이지만 아 무지하게 아픈다 지금. 저렇게 웃는 것도 지금 힘드시대요. 예. 맞아요. 고기가 다치면 숨 쉬기도 힘들죠. 예, 힉스 선수와 부딪혔는데 힉스 선수 이제 온 몸에
제가 이제 밑에 눌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쳤는데 유재기 아프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갈비뼈 다쳤거든요. 네. 아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겠죠. 픽스 선수 또 보면 무섭지 않을까요? 아,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 옛날 같으면 같이 대들고 올 텐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대들 힘이 없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네. 네? 솔직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1차전에도 그 참 묘하게 파워를 많이 해요 힉스 선수가요. 그러니까 심판에 안 보이는 그런 좀 이 파울스에 많은 그 그런 걸 하는데 아 진짜 막 들어가가지고 진짜 한번 이렇게 때리고 싶더라고요. 아우 솔직한 힘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아파가지고. 예. 허재 선수답네요. 예. 그때 부상 입으셨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제 준비는 다 하고 나갔어요, 시합장에. 왜냐면 이제 그 김민지 선수가 뭐 혹시나 뛰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뭐 파울이 많이 당해서 이제 화해 파울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준비는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양김민 선수가 이제 30차 수술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출발이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1쿼터에 그걸로 끝났어요, 3점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막 어느 때보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뭐, 당한 경기도 있지만 이 점수 23점이라는 점수를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쿼터 뭐 7점 7점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또 2쿼터에 그 신용선 선수가 워낙 잘해줘가지고 동점으로 끝났거든요. 그때는 진짜 기분이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아 정말 저렇게 아픔께 부상을 입었는데도 뛰려고 했던 허재 선수의 승부근성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런 멋지네요. 마음을 아는 감독님이 우승의 기쁨을 함께 느끼려고 1분, 배려하셨더라고요. 1초 거의 1초 남겨두고 예.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 사실 구상은 그랬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그 확정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점 차이가 이제 좀 한 뭐 한 십몇 점 벌어지고 그러면 제가 한 1분 정도나 2분 정도를 그동안 이제 저를 아껴준 팬 여러분께 좀 서비스 차원 말하자면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 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타이밍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딱 3점을 이기고 나서 그 파울이 딱 되는 바람에 그때 딱 나가가지고 한 거죠. 네. 이렇게 발휘된 노장의 투혼은 팀에게는 창단 이후 첫 우승을 안겨줬고요. 네. 또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 감동이에요. 하지만 이런 허재 선수도 집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의 아들 자랑 한번 보실래요? 이 달리기 제압하는 거 그게 다 이렇게 아 큰아드님 방인데 제가 자랄 때랑 제가 잘할 때 좀 틀려요. 살짝을 좀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살짝 못 봤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나 봐요. 예, 좀 공부도 좀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운동도 좀 잘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애가 좀 저는 이제 어릴 때 국민학교 때는 운동만 좀 잘했는데 네. 우리 아들은 좀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뿌듯. 예. 네. 두 아드님 침실에도 가봤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와 농구 골대요? 아드님이 나중에 야, 그 농구 부럽다. 선수가 되고 싶다고 나면 그런 얘기는 안 하나요? 그 큰 아들이 좀 운동을 한다고 좀 많이 그래요. 요즘 그러니까 그 축구 뭐 농구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큰 아들이 거의 뭐 이제 아빠보다 더 유명한 선수가 되겠다고 일기장에도 항상 쓰고 우와. 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뭐 항상 그러고 있어요. 거의 뭐 협박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허재 선수를 잇는 농구 선수가 탄생한다면 정말 뜻깊을 것 같죠? 잘 던지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농구가 먼저였기에 가족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예. 네. 거의 뭐 바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합숙이다 뭐 사실 뭐 우리 둘째 아들 날 때도 사실 외국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집안에 뭐 가장으로서 이렇게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네. 한 5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거 참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두 아들을 힘든데도 이렇게 참 잘 키워주는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집에 뭐 자주 이렇게
두려우면 못 되잖아요. 사실 이제 시합도 하고 뭐 합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미안하죠, 집에. 어, 근데 이번에 어딜 가시는 거죠? 네, 피지 선수들이 모두 모인다고 해서요. 제가 따라 나갔어요. 아, 저희도 좀 데려가시지. 다음에 같이 가시죠. 네. 이야, 저 키 좀 보세요. 제가 안각을 다렸지. 잘하셨습니다. 네, 피지 우승의 주역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허재 선수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끼고 믿는다는 김주성 선수도 만날 수 있어요. 네. 잘 이렇게 허재님 저를 잘 많이 따라주셔서 아, 제가 많이 따라서 네. 뭐 허재님 유모 감각이 있네요.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뭐 게임마다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많이 잘 이끌어줘서 이렇게 잘 호흡도 잘 맞고 시합 때 잘 시합을 잘 치는 것 같아요. 이젠 후배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는 허재 선수, 그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글쎄 이제 선수 생활을 거의 아까도 한 30년 정도 했는데 선수로서는 진짜 뭐 제 생각할 때도 후회 없이 선수 생활을 좀 한 것 같고요. 운동 생활이 이제 다 은퇴가 되면 좀 농구를 잘하는 미국 같은 데 가서 좀 공부 좀 한 2년 정도 하고 와서 지도자 길을 걸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농구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선수였고요. 또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 승부 근성이 그 본인의 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도 뛸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을 시작하기 전 많은 이들은 TG의 우승이 어려울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해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코트를 누비며 아직도 시들지 않은 열정과 투혼을 불살랐던 노장 허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감히 말해보는데요. 올 시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허재 선수. 역시 그는 진정한 스포츠 스타였습니다.